좀 엉뚱한 질문인데요. 사람은 잠을 왜 자나요? 정말 엉뚱하게 질문해 주셨는데요. 그럼 PD님은 잠을 왜 자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어느 순간 되면 졸려요. 잠을 왜 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해 보지 않으신 것 같아요. 가끔 여쭤보긴 하는데 그럴 때는 뭐 쉬기 위해서 피곤하니까 이런 얘기들을 제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딱 결정져서 말씀을 드린다면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결정져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무줄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고무줄을 한 번에 이렇게 확 늘리면 뚝 하고 끊어지거든요. 그런데 고무줄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다시 또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하면 아까 끊어졌던 것보다도 더 많이 늘려도 끊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아마 잠이 이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되어집니다. 우리 몸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망가지거나 아니면 죽음에 이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피로도 회복되어지지만 우리의 근육도 회복이 되어지고요. 우리 소화기계는 데미지를 많이 입는 기관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회복이 잘 되어져야 하는데요. 이게 잘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속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잠을 잘 자지 못하거나 아니면 올빼미형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속이 안 좋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잠은 우리의 몸만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뇌도 회복시켜주고요. 우리의 마음도 회복시켜주고 또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까지도 전부 회복시켜준다고 합니다. 잠을 자야 하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뭐 그냥 8시간 정도만 자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이따가 뒤에 따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제가 질문 하나 또 드려볼게요. 혹시 간병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병원에서? 저는 예전에 있습니다. 아, 예, 그렇죠. 한 3개월 정도 있었어요. 다른 환자분들이 편안하게 잠을 주무시던가요, 밤에? 아니요, 좀 뒤척인 분들이 많으세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밤에 잠을 잘 주무시지 못한다는 거죠. 이 잠이 면역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숙면을 취하게 되면은 면역세포들이 활성화되어지기 시작하고요. 재생기능이 활성화되어서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연치유라고 얘기하는데요.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이런 자연치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빨리 몸이 회복되지 않는 거죠. 심혈관 질환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여러 심혈관 질환 중에서도 협심증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잠하고 협심증하고 연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혈관의 데미지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기능들도 있는데요. 피부입니다. 피부 미인은 잠꾸러기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잠을 충분하게 잘 주무시게 되면 피부 세포 자체가 빨리빨리 재생이 잘 되어서 좋은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기능들로는 다이어트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잠자는 거하고 다이어트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요? 숙면을 취하지 못하게 되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다 보니까 폭식을 하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우리 장 속에서 식욕을 촉진하는 그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많이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도 우리가 폭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숙면하고 다이어트도 아주 중요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근육형 비만이라고 해가지고 지방은 별로 많지 않은데 근육이 많아서 뚱뚱해 보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제가 적극 추천해드리는 다이어트법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잠자는 다이어트입니다. 일명 저는 이것을 곰 다이어트라고 표현하는데요. 곰이 겨울에 겨울잠을 자러 들어가잖아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잠만 자는데도요. 봄이 되면 홀쭉해서 나오거든요. 근육형 비만들은 운동을 해서는 절대로 다이어트에 성공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은 하면 할수록 근육이 유지되기 때문인데요. 이 근육이 빠지지 않으면 근육형 비만들은 다이어트가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근육형 비만이 아니다 하더라도 다이어트를 하실 때는 잠을 충분히 많이 주무시는 게 아주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인 한 사람이 약 2000칼로리 이상의 음식을 섭취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 기초 대사량으로 소비되어지는 게 거의 1000칼로리 정도가 됩니다. 운동하지 않아도 움직이지 않아도 가만히만 있어도 저절로 소비되어지는 칼로리가 1000칼로리 정도가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 효과에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은 언제 자는 게 좋을까요? 잠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성장 호르몬인데요. 성장 호르몬이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계시나요? 이거는 알고 있습니다. 10시부터
2시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시기가 10시부터 2시 사이로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저희 어머니 또는 저희 할머니만 하셔도 일찍 자야 키가 큰다, 일찍 자야 키가 큰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성장 호르몬이 10시부터 2시 사이에 나온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일찍 자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캠페인도 있었어요. 그래서 9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나는 착한 어린이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장 호르몬은 언제 나오냐면 숙면을 취할 때 성장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사실입니다. 9시에 잠을 잤기 때문에 10시부터 성장 호르몬이 나왔던 겁니다. 그렇다면 10시에 자면 몇 시부터 나올까요? 11시부터 나오겠죠. 그럼 11시에 자면은 12시쯤 나올까요?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인체의 신비가 또 담겨져 있는데요. 혹시 생체시계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배꼽시계인데요. 이 배꼽시계는 시계를 보지 않아도 대략 몇 시쯤 됐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이러한 생체시계는 짐작하건대 우리의 뇌하수체에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생체시계는 몇 시를 기준으로 맞춰져 있냐면 0시, 24시를 기준으로 맞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에서 아주 재미난 실험을 한 경우가 있는데요. 12시를 기준으로 11시 50분에 한 그룹을 재우고요. 또 한 그룹은 12시 10분에 한 그룹을 재웠어요. 그리고 잠에 대한 질을 평가해 봤더니 12시를 기준으로 10분 먼저 잤던 사람들이 10분 이후에 잔 사람에 비해서 약 2시간 정도 잠을 더 잔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잠은 적어도 12시 이전에는 무조건 주무시는 게 건강에는 아주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성장기 어린이 같은 경우라면 훨씬 더 일찍 자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점점 잠자는 시간이 늦어지게 됐을까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빛 때문입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한 이후부터 많은 사람들이 다들 늦게 자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또 잠이라고 하는 건 어두워야 잘 올까요? 아니면 밝아야 잘 올까요? 당연히 어두워야죠. 그러면 오늘 저녁에 주무실 때 방에 모든 불을 끄고 딱 누워서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주변의 물건들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딱 껐을 때는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이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빛 공해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이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빛 때문인데요. 그래서 침실은 모든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암막 커튼을 사용하신다거나 아니면 블라인드를 이용하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을 방해받지 않고 잘 잘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환경과 또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는 2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